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는데? 동묘시장 동묘시장 갔다가. 가서 저희가 이제 세 분이 한 명씩 담당해서 옷을 이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코디를 해서 일반인분들한테 물어봐서 제일 괜찮은 제 꼴찌를 정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거 쏜다 하는 거예요. 시청자도 불러서. 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쏜다. 예를 들어서 예. 뭐 철총무가 쏜다, 염총무가 쏜다, 점총무가 쏜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건 몇 시에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랜덤. 제가 카메라맨 하면 되죠. 그 동묘 가서 카메라맨 하면 해주면 돼요. 아니, 앞에 왜 이렇게 어색해하세요? 네? 예? 이렇게 언제 때리는 거 아니야, 싶어? 네? 언제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왜 자꾸 그렇게 만드세요? 친하게 대하세요. 가족입니다. 베프야. 예? 니나, 니 마누라랑 좀 친해져. 아, 목절이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DJ들 중에 금슬 제일 좋아. 최고 외질이. 아 진짜야. 맞아. 이거 맞아. 다 연기야 이거. 티격태격하는 거. 목소리 좀 가지도 않네. 나 솔.. 너는 이주 안 쉬는 거랑 하고 싶냐?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왜? 나 너희 집 앞에 있었거든. 근데 철구랑 담배 피고 있었어. 지혜 나오자마자 야 이 희발려 나갈 것 같네. 지혜가 철구한테 아, 예, 알겠습니다. 에 시발년아, 정치 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개쌍욕하던데? 아, 그냥 시발년도 아니었어. 개 시발년이었어. 우리 베프 방송합니까? 아, 뭐, 근데 갑자기 우리 베프 뭐야, 어색하게. 원래 베프야. 아니, 뭐. 탈구라인 중에 제일 친해. 혁신의 베프들이. 진정한 비즈니스 아니야? 뭔 소리야. 왜 너도 배포하고 싶어? 누구야? 절구랑. 아, 다 배포지, 걔 형도, 절구님도. 채무 관계 한번 가지면 돼. 나. 아, 나 주세. 채무 관계 한번 가지면 돼. 어쩐지 나도 족구 형이 또, 최근에 잘해주더라. 아, 돈 빌려주지 마, 이씨. 아, 지혜님 맞아요? 아, 진짜? 알았어. 내가 돈 때문에. 아니, 걔 오빠한테 돈 빌리면 우리 오빠 되나? 된 거야? 만주씨 다 네. 실물 어때요? 실물이 좋아 좋아요. 야 만주님 진짜 근데 만주님도 실물이 더 이쁘시고 진짜 착해 보이셔. 착해 그냥 사람이. 그냥 우리도 그 얘기했어요 아까 윤중이랑 저랑 철구님이랑. 그러니까 만주님이 봤을 때 좀 약간 이 남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다. 1, 2, 3등 순위에게 주세요. 윤중이랑 철구랑 보성이랑. 아 진짜. 응. 1, 2, 3. 아 왠지 생각하지 말고 아 진짜로. 본인의 남자친구라면. 네? 진짜 맞아. 세상에 무인도 떨어졌는데 이 세 명밖에 없어. 진짜. 아 지옥이다. 에이 형도 껴. 아니야 아니야 난 뭐 게스트. 해봐 빨리 말해봐. 아 말해봐. 와. 오 윤중이 1등. 아 원래 이런 거 2등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2등. 그럼 2등 누구예요? 나 2등. 지랄. 지연 보성. 지랄. 진짜? 대답도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진짜. 완전 진짜예요? 맞아요. 근데 저 두 분이 진짜 착하고 사람 좋아. 진짜. 너 왜 뒤에서 쪼개냐? 네? 왜요? 우리 겨울이한테도 물어볼까? 겨울이. 겨울이 또 보성아. 1등 한번 나와야지. 물어봐. 겨울이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물어봐. 아, 진짜 남자. 아, 진짜 겨울이. 딱 3명 남았어. 근데 3명이야, 이렇게 너는 이제 평생 남자를 3명밖에 못 만나. 진짜. 맞아. 뭐 3명 안돼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없어. 너가 신께서 무조건 점지했어. 죽어야 돼. 아, 지금 죽을게요. 빨리 선택해야 돼. 죽을게요. 죽는다고? 그건 안 되겠다. 아 저는 그건 보석이 오빠죠. 봐봐 이제. 근데 어차피 2, 3등이 중요해. 2, 3등 누구? 2, 3등 솔직히. 당연히. 와! 내가 철구 형 처음 이겨봤다 살면서! 저는 진짜. 야, 그래. 나도 싫어! 나 가을이 좋아! 싫다! 지혜야! 어? 넌 안 물을게. 미안한데 넌 아니야. 아, 지혜님 또 얼마나 저번에 또 뭉쳤더만. 와, 나는 뭐 또 어벤져스인 줄 알았어. 멤버 사진 보니까. 자꾸 존목질 하나, 보목질 하는
그런 아니 어릴 때 뭐 그런 거 못 해봤어요. 아니 근데 아, 나, 아니, 나 노는 거 괜찮아. 아이 친구 있었겠냐? 오가마면 인스타에 단체샷 올리는 거 있잖아. 어 근데 왜? 술집 안에서. 아니 너무 좀 그렇잖아. 우리가 내다 내다 포스? 내가 내다 포스? 아니 그게 그래? 그게? 그 당연히 그렇지. 나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오빠 오빠 나 와 철구다 이러고서 오빠랑 사진 찍는 거 그게 아니지. 그런 거 찍고 올린다는 거 자체가 우리끼리 친해. 우리 이렇게 놀아요. 떠들고 대는 떠들고 대는 거 안 그래 맥부야? 맞지? 개구겸이야 뭐. 그래. 진짜 맥부. 거기서 저기 거기서 호박 씨 존나 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어. 니들한테 관심 없어. 피의식 있어 자꾸. 내가 볼 때는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 거 같아. 너 언제는 K가 남편 중에 제일 이상형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이것도 오빠가 만든 거 알아? 내가 진짜 내로남불이다. 아니 근데 그게 있어. 나 왜냐면은 난 쌍꺼풀 없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알아? 네. 처음에 전에 남편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물어봤거든. K래. K래. 근데 이제 K 앞에서는 막 꺼져 욕하면서 안 좋아하는 척. 아니 근데 이상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머 오빠 막 이래야 돼? 저 씨발 연놈들 부쩍 놓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좀 약간 사람들이 욕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지혜는 그렇게 여자들이랑 이렇게 파티하고 노는데 왜 철구는 놀러 못 가게 하냐. 야 역시 진행력 7초. 요런 걸 사람들이 좀 약간 욕을 아니지, 하는데 다르지. 오빠 뭐야? 오빠 내가 클럽 엄청 보내줬지. 그래서 어? 거기서 뭔 일 있었지? 뭔 일 있었는데 어? 너 한 번 보내주고 한 번. 아니야 나 정확히 기억해. 어, 감사합니다 아이님 감사합니다. 와 람보 형님이 뭐야 시발시발 얘기한 것 같은데? 와, 와, 람보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지혜님이, 서, 아, 람보 형님이, 지혜님 되게 이쁘다고 선물 아까 맞아. 가져왔습니다, 형님. 저 오빠 유부남 아니었으면 내 방 열렬이었어. 유부남 아닌데? 맞는데? 람보 형 결혼 안 하셨어? 아니, 뭐라는 거야, 지금? 그냥 물소, 물소. 아, 아, 그러니까, 아, 진, 아, 맘만 먹으면 지혜님 방도 열혈 들어가지, 람보 형. 진짜로. 아, 그래서 클럽에서 어떻게 됐다고? 무슨 일이 있었어? 말 못할 일이 있었어요? 아니, 방송 얘기했어. 어? 어? 뭐, 뭔데? 뭔 일 있었는데? 그러니까, 클럽에서 그때 지코 오빠랑 이 오빠랑 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지코랑 조코 붙여놓지 마. 큰일 나. 뭔 일 일어나. 뭔 일 일어나. 그래서 그때? 어 아니 근데 이제 나한테 누군가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 아 설마 부비부비 하는 거? 어 거기서 부비부비를 하고 있던 거야. 와 비비고 있었어? 어 그래가지고 전화했지. 그러니까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가겠다니까 죽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기한테 복수심이 생겨서 너는 남자를 만나려니 라면서 막. 그리고 나서 난 진짜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된 거.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 내가 나가서 뭘 했어 이거. 아 그냥 남자랑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뭐 그냥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여자랑 거기 클럽이었어. 오, 와, 좀 섹시한. 그때 잠깐만 K형도 있었다는 소문 있는데? 아 아니야 나머지 한 명 누군지 알아. 누구? 용네. 아 어디 갔는데 철근이 어디 클럽 갔는데 있었어. 내가 철구가 클럽 가면 용녀의 클럽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어, 네. 용녀이 여자를 다 데리고 와. 아 알지. 옛날에 거기서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철구랑 그 지코 형은 가만히 있었는데 여자랑 놀지. 아 그거 뭔지 알아. 이거야 나도 알아. 저기 준수 형 있는데요. 어 알지. 맞아, 맞아, 저기 맞아. 철구 있는데요. 이거네. 근데 저기 지코도 있는데요. 근데 여자는 딱 이제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산적 같은 아저씨 있으니까. 아니면 같이 놀러 가면 되지 클럽이나 어디든. 어 그래 같이 놀러 가면 나 좋아. 근데 철구 오빠는 항상 클럽을 가면 먼저 간대 자기가. 우리 늦게 오래. 아. 먼저 가. 그러다 이제 우리 놀라 그러면 이제 가재. 진짜로 그걸로 그때 한번 싸웠잖니까.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 뭐 아니 없어. 아니 뭔 소리야 뭘 과거. 아니 그러니까 클럽을 갔는데 늦게 와가지고 바로 가자 그런 적이 있냐고. 아 맨날 그랬어. 아니 그럼. 결님이랑 만재님은 이제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만약 클럽 진짜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요? 예. 네. 아, 가고 싶어. 아니요. 만약 남자친구가 좀 클럽 가고 싶어 해. 그러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겨울이는? 네, 안 보내. 오, 같이 간다. 근데 남자들끼리 생일 파티하거나 이런 남자들만 있는 자리가 있잖아. 그럼 겨울이는 어떻게 해? 거기 무조건 껴? 아니, 못 가게. 아, 못 가죠. 못 가게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제가 못 가, 못 끼죠. 아, 가게 해주고. 그럼 보내주고 이해는 해? 그쵸, 근데 좀 계속 연락 기다리겠죠. 난 좀 이런 스타일이. 어떤데?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클럽을 가. 그럼 클럽 갔다가 우리 집으로 와라. 진짜로? 그럼 헛짓을 못 하니까. 아, 클럽은 보내줘, 형은? 뭐 생일 파티나 이런 데는 무조건 가야지 뭐. 형도 존나 다니잖아요.
자기가 존나 다니니까 이러는 거야. 아, 나 안 간 지 오래됐어. 아, 진짜? 정말요? 그래, 안 간 지 오래됐어. 만지님은 그러면 이게 합방이 두 번째라 그랬는데. 아, 저 일부러 뭐야. 갑자기 또. 어 뭐야? 둘이 근데 뭐 아까부터 막 무겁다고 난리 났어요.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래 얘? 아 둘이 그냥 인방결 같이 보잖아. 둘이 같이. 아 인방결 안 봐요. 인방결 보고 있잖아. 채팅창 보고 있어. 채팅창 보고 있는데 계속 족구 형이 애정 표현하는데. 어 애교 존나 많네. 존나 못 보겠어. 왜 그래? 진짜 맞기 싫어서. 왠지 알아? 아까 철구랑 담임 피고 있을 때 외질이가 좀 딱 뒤질 준비하라. 아 갑이야 저기가 방송 꺼지잖아. 좀 딱 외질이 갑이야. 좀 딱 뒤질 준비하라 그랬거든. 족수종이네 진짜 애교 덩어리네. 어, 덩어리야 지금 봐봐. 오빠 보조 배터리 없다. 있어. 여기. 야 몇 킬로야 동물까지? 13킬로. 뭐야 근데 별로 안 걸리는데 뭐 50분이야? 아니. 서울이잖아. 아 차 존나 막혀 지금? 와 13km면 가까운데 동물시장 어디 쪽이? 동대문 쪽인가? 어 이거 뭐야 아이폰 몰라 뭐야? 4시 반 못 도착. 아이폰 잭 없죠? 없다. 어 제 거 쓰시게 돼. 아 언니 좀 아니 겨울씨는 어디 사는데? 씨 몇 살인데 겨울이 언니야? 저 한 달 제가 봤는데. 아니 어디 사는데? 저 강서. 강서구? 오빠가 뭐야? 어? 보조 배터리요. 아 오빠 보조 배터리. 아 어제 그거 그 강은비님한테 강은비님이 그럼 그런 것도 죽여? 아 그러니까 어, 너 깜짝 놀랐어 그런 말 있대. 아 근데 일산 좋더라. 겨울이도 뭐 생각이 때문에 일산으로 이사 가는 거. 네. 지현이 그러던데 거기 되게 좋던데. 그쵸 진짜? 그쵸 저 구호대 만기인데. 근데 BJ는 강남 사는 게 편해. 어 맞아. 어, 강남이나 지금 일산 배달 음식도 그렇고. 어, 진짜 임창정이에요? 아니 아니. 아 우리 어표 형님 어서 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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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정 그 어제 똑같은 질문. 어 아니 임창정 노래 좋아하셔갖고. 가을이는 이제 강남으로 간다며. 응 다음부터. 어 아 괜찮아 너는 원래 둘이 영혼의 파트너잖아. 아 둘이 그렇게 친해? 어 친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가 그랬다고. 이현이로 산다고? 네. 순친하네. 뒤에 쇼윈도 보고. 아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에서 다 아 50대 50인데 둘이 금슬 개좋아 진짜로. 근데 지혜님 좀 철구님 좀 약간 맨날 씻으러 가면 철구님 뭐라 해요? 절대 안 씻어? 왜 집에서도 안 씻어? 그니까 이유가 뭐야? 아니 잘 씻기만 하면 형 그냥 제발 손발만 닦아주면은 진짜 그것만 하면 된다. 손발만 닦아주 그럼 안 씻으면 연지도 냄새 난다고 싫어하잖아. 어 맞아. 아, 안 오는구나. 와. 철구,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어? 이거 왜 그러고 사냐고? 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안 씻는 이유가 뭐야? 귀찮아? 씻으면 방송이 안 돼. 아, 이거 진짜. 아, 맨날 방송 핑계야. 진짜. 휴방날 쉬면 씻으면 되잖아요. 나른해져, 몸이 나른해져가지고 씻으면 더 안 돼. 텐션이 안 올라? 어. 네? 그치, 아, 겨울, 아, 씻어야 정신 들죠. 안 씻으면 정신 좀 차리래, 베프야. 그런 뜻으로 말했어요? 네? 그런 뜻으로 말했냐고요? 아니, 아니죠. 네. 너무 그 공격적이야. 만지씨. 네? 말 좀 하세요, 말 좀. 네? 아가리 닦고 있지 마시고, 그럴 때 발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 말해봐. 무슨 또 지 안 골라주니까. 만지님이 좀 약간 여기 있는 BJ들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있겠냐? 아니 그래도 아니, 합방이 어. 두 번째도 이태까지 본 BJ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뭐 오늘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나도 진짜 오실 줄 몰랐는데. 아 근데 그 윤중이가 그 너무 약간 되게 어땠어요? 고마웠어요? 아니면 되게 불쌍해서 와준 거예요? 어떤 감정으로 온 거예요? 불쌍했겠지. 불쌍했지. 아, 아니, 아니, 네? 아니에요. 진짜? 약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오신 것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봤을 때 민심이 개 좋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내가, 처음 봐. 내가 평소에 탐방을 자주 가는데. 어 진짜? 욕심이 진짜 없어. 아 정말? 아니 이 새끼는 뭐 안 가면 뭐 욕심이 없냐. 너 쟤 왜 그럼 왜 그래? 아니 도박 먹이니까. 어? 지금 베프가 니네 까는 거가? 그러니까. 아 까는 게 아니라 어.
이자 왜 붙여, 이자 붙여. 안 되겠다. 왜 요캠들한테 자꾸 찝쩍거려? 제가 만지님한테 찝쩍거린 적 있어요? 겨울아, 내가 넌 찝쩍거린 적 있어? 아니, 뭐라 그랬어? 탐방 와서 뭐라 그랬어? 빨리 말해봐. 맨날 숨만 쉬신다 그랬어. 숨 쉬라고? 아니,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혀, 진짜. 만지님은. 근데 그게 또 매력이야, 만지님은. 숨 막히는 매력. 좀 귀엽네. 아, 아, 네 옆에 지혜님, 지혜님, 아, 지혜님 저런 거 보면 저 어때요, 솔직히? 나? 지혜님 막 저런 거 보면 여자한테 맨날 막 귀엽네, 막 무세무세 하잖아. 솔직히. 귀엽다? 와, 뭐야, 천 개, 슬며시 지난 거 같은데? 누구야? 아, 우리 또 창정 형님이, 아이고. 어페어 형님! 아, 어페어 형님, 감사합니다. 어페어 형님, 천국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페어 형님. 아니, 어제 람보 형님이 왔거든요. 람보 형님, 근데 여태까지 590만 개 썼어. 오. 약해야 너도 그 정도 썼어. 소윤님은 진짜 형 방에 그 정도 썼어? 형이 봤을 때? 내 방에 그거만큼 썼지. 와, 진짜 형 방에만? 한 명이? 람보 형도 인정하는 분 딱 초윤님이더라. 그는 아프리카 10억 넘게 썼을걸. 와. 근데 그거를 반 이상을 K 형한테 뽑으네. 진짜, 그치. 진짜 람보르기니 뽑아줬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열혈 들어가고 그랬었으니까. 와. 그래서 BJ 중 한 명이 난 존나 뭐라 그랬어. 나 그 누나가 나랑 싸워서 떠났을 때. 아, 좀 있으면 내 방 열혈 생겼는데. 기훈이 아니야? 아니야. 누구야? 영호? 아, 영호! 영호. 아, 기훈이 회장이었잖아. 그 기훈이 뭐라 그랬냐면, 니 때문에 열흘 떠났잖아, 개새끼야, 그러던데. 아니, 씨. 철군님한테 열흘 아니었어요? 맞아. 지금도 열흘이야, 철군. 와, 대박이네. 대단하십니다. 맞아, 맞아. 영호 방도 엄청 많이 왔다고 하잖아. 그랬어. 맞아. 곧 열흘이었는데. 그래서 만재님한테 포커스를 좀 맞추면 만재님은 여기 있는 BJ한테 무조건 질문 하나씩 해야 돼요. 무조건 진행력 뭐야? 씨. 그러면 철구한테 일단 질문 하나 있어요. 들어와 해봐. 들어와 다 대답하기다. 해봐. 진짜 다 대답하기야. 편하게 해봐. 편하게 해줘야 돼. 편하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편하게. 빨리 해봐. 자 해봐. 제가 보지 말고 빨리 해봐. 해봐 빨리 해봐. 아 빨리 해봐! 왜 이렇게 늦어? 빨리 아무거나 그냥 대답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 자 그럼 철군이 철군은 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보성이 먼저. 보성이한테 질문 무조건 하나 해야 돼. 저는 뭐 다 대답합니다. 진짜 개구랑 그거. 제 쪽하면 안 돼. 만드네. 어 오케이. 느긋하게 기다려. 느긋하게 기다려. 느긋하게. 느긋하게 기다려. 1분 뒤에 질문 1분 뒤에 나간다. 대답합니다. 아직인가요? 어, 좀 기다려야 돼요. 잠시만요. 로딩 중이야. 로딩 중. 아! 빨리, 아, 빨리 그래. 해봐! 야, 야, 점중아, 말려. 빨리 재촉하지 말라고. 어,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 만재님은. 아, 답답해. 되게 힘들어, 진짜. 아, 빨리. 아, 갑자기 생각하려고. 어, 맞아. 원래 갑자기 생각하려고. 힘들어. 이런 거 어때요? 연보성 씨 저랑 나중에 합방 가능하세요? 아 재미없어. 겜비 새끼. 와 윤중아 너 걸어올래? 죄송합니다. 나 동생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만재님이 조코에게 한 첫 번째 질문. 연하냐고 물어보는 거 같은데 맞죠? 어. 동생이에요? 아, 나이가 다 궁금하다. 이게 지금 태희 형이 89년생, 철구 형 89년생, 연보성이랑 저랑 90년생. 90년생. 한 살 형, 한 살 형. 그게 질문이에요? 예? 질문 잘했는데 왜? 그래, 뭐 나이 궁금할 수도 있지. 내 나이 무서워. 그러면 보성이한테 질문. 어, 떨린다. 춘철살인 같은 질문 하세요. ASMR. 나중에 해도 돼요. 어, 예,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해주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그 윤중이한테 좀 약간 편하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 그니까. 아. 편하게 아무나 던져.
기다리는 미양 좀 기다려.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자기 방송 스타일이 있는 거야. 아 전중이가 전만화도 전중이에요? 진짜로? 예. 몰랐어? 진짜로? 처음 알았어요. 전중이가 점이 많아서 전중이야. 오빠는 윤중 아니에요? 원래 이름 윤중인데 내가 전중이를 연보성이 나한테 지었을걸?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박경인가? 아니야 원래 너 누가 전중이라 시청자들이 전중이라고 한 거 시청자라 그런가? 아무튼 뭐 그때 옛날부터 만들었어. 언니 이럴 때 점이 몇 개예요? 이런 거라도 한 거 물어봐요. 자, 두 번째 질문. 좋아, 주님, 좋아, 주고. 혹시 본인의 얼굴에 점을 세알려 본 적이 있나요? 아, 세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캠에다가 얼굴 들이밀면 사람들이 세요. 그러면 한 17개? 보통 한 17개 나와. 야, 얼굴에. 얼굴에만. 얼굴에만. 얼굴에만 점이 한 그 정도 있어요. 진짜 점중이네, 와. 그래서 점중이야, 진짜. 점이 많아가지고. 오빠 점 뺄 생각은 안 해봤어? 점을 빼면 나 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신념이 있어. 그럼 얘는 또. 야, 점이 17개야, 진짜? 북두친 선다. 나 점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윤중이 얼굴에만 점이 많은 거 아니, 몸에. 아니요, 또 중요 부위에도 있고. 점 많아요. 점이 많아. 근데 점을 빼면 방송이 망한다 그랬는데 더 망할 게 있어? 예? 아니 형님! 요즘 또 잘 돼. 요즘 잘 되는 거 알지? 랩링크로. 방송 시간도 완전 길게 하더만. 아 그렇죠. 저희 같은 쥐어 짜내는 거죠. 쥐어 짜내는 거. 저희 같은 스타 DJ들은 오래 해야죠 형님. 짧고 굵게는 안 돼요. 아 철근님 오늘 멜방송 안 나가세요? 안 나가. 지혜님은요? 왜 안 나와? 아, 멜방 재미없어? 형도 안 나오잖아. 빡세, 스케줄이.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철근이 왜 안 나가? 빡세. 그게 대회만 하면 상관없는데, 연습도 해야 돼. 그게 존나 빡세. 죄송한데, 저희 팀 저번에 연습 안 했는데요? 예. 철근님 팀 존나 못했잖아. 개 못했지. 막 그때 뭐, 킬 많이 못했다는 소리 있던데? 아, 평타치기는 쳤어요. 그냥 뭐, 배구도 진짜 빨이었어. 아, 진짜? 혜이 형 배구 좀 하세요. 형 좀 해. 형 그거 잘해. 나 저번 대회 2등. 근데 형 입장에서 못한 거겠지만 혜이 형 또. 근데 업혀간 거야. 우리 팀이 진짜 잘해가지고. 일반 사람 딱 치고 형 프로들 말고 잘하는 거야. 형이 잘해. 남순이 잘해. 냉정해 배그. 남순이가 더 잘할 걸. 진짜? 남순이가 배그에 미쳐 있으니까. 지금도 엄청 하더라 남순이 형은. 근데 내가 남친한테 배그를 방송 외쪽으로 배그를 왜 하냐고 물어봤거든. 야 너 풍선 때문에 아니야? 왜 이렇게 배그를 그게 나 아니야 형은? 아니래. 그니까 배그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그니까 그게 낙이네.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해. 그래야 실력 늘어. 맞죠? 행복해. 형 외장. 외장하는데 방송 중에. 야 이 새끼야 이제 중요한 컨텐츠가 있는데 딱 이제 텐션을 맞추려고 체력을 쌓아두고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양치한 거 맞아? 안 했다니까. 했지. 이래서 냄새. 윤중아 아까 철구 달달한 척 하고 있던 것도 있잖아. 네. 왠지 그 짓거리 하면서 멘트 안 채워도 되니까 그 짓거리 한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괜히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지혜한테 앵기고 있던 아니, 이유가 아, 내가 볼때 반장님이 말이 없는 이유가 숨을 안 쉬는 거 누가 때문이야. 아 잠시만 잠시만 내려보세요. 아 그러지 마 진짜. 아니 그게 손 내려. 진짜 못 참는 사람이야. 아, 왜 그래, 개새끼야! 냄새 나요, 안 나요? 아, 야, 차에서 오바이트 하시겠다. 그만해라. 아, 문 열어, 문 열어.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말해, 진짜 이거 민심 부러울 필요 없어. 솔직하게 말해, 돼. 나요, 안 나요? 나도 난다고 해. 야, 좀 약간 고양이 똥 냄새 나는데? 나요, 안 나요? 맞아, 그렇죠? 나지 않아요. 나지 않아요. 뭐야, 이거. 되게, 와. 고급스럽다 멘트. 근데 보성아 네. 그 만지님이나 1대1로 합방해서 네가 멱살 잡고 캐리할 자신 있어? 그래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내가? 합방할 수 있냐고. 합방할 거냐고. 터지지. 원래 남녀는 1대1 합방 힘들어. 안 돼. 보성이 감성이랑 좀 약간 다른 감성이라가지고. 맞춰 하는 건데 원래 남녀 1대1 합방 철구님한테 물어. 철구님은요? 1대1 합방. 할래요? 이 대통령 자신감이야. 대통령은 항상 합시다. 그럼 원래 자신이 있어. 예? 아니 철구는 왜 가능한지 알아? 그래. 역행 물려도 욕 안 먹잖아. 욕 안 먹잖아. 근데 만져 울 것 같아. 아니 한번 합시다. 해영. 예? 예? 말을 해! 아, 아니 할 거야 말.
안 해. 원래 대답할 예스 올 노로 해.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어, 괜찮냐고요? 이제 형 방송 어, 괜찮냐. 어, 안 해도 괜찮냐고요? 어, 안 해도 네? 되죠. 뭐?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너 싫대. 어? 너 형 처음 거부당한 거 본 거 아니야? 지금 살면서? 당신 왜 웃었어요? 겨울이한테도 한번 물어봐. 아, 겨울이한테 그러세요. 겨울이한테. 아빠 갈래? 아빠. 아빠 갈래요? 냄새나요. 아! 나도 너 싫어! 싫다고 하셨어. 뒤통수 때렸어. 철판매. 아, 좀 더. 나. 근데 좀 약간 숨이 턱턱 막힌다, 카니발 아니. 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는데. 아, 원래 아, 이게 차 막혀서 그래. 내가 차 방송 많이 봤는데, 쌩쌩 가면은 뭔가 진짜 하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겨울이가 왜 울어요, 여러분들? 저요? 안 울어요. 어. 아, 형, 아, 그럼 형한테 뭐, 아, 형은 1대1 방송 살릴 수 있어? 이쪽으로, 형, 좀 이쪽으로. 좀 만지니? 어. 그치. 오,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마이크 고장낼 건데. 마이크 고장낼 건데. 어. 어, 휴대폰 줘? 만질래? 인중아, 또 보라 요즘, 아, 보라 하니까 또 어때? 나 진짜 요즘 스트레스 받았어. 아, 저 안 해요, 형. 그냥 아, 이것만 하고 안 할 거예요. 아, 어. 보라 포기했어? 아, 그냥 진짜 옛날에 포기했죠, 형. 그거 형이랑 하고 나서. 저기 진짜. 네. 어. 연보성이 생각한 방송감 탑 원이 당신인 거 아세요? 아 진짜? 어, 진짜요. 오, 진짜로? 연보성이 그랬어. 내가 언제? 아니 뭔 개소리야. 아, 그랬잖아. 방송감 또라이급이라고. 아 K형 방송감 있지. 어, 나도 정말로. K형이 방송 제일 잘하는 거 같아. 어. 같이 하고 방송 정말 K형 방송 진짜 잘하지. 그러니까 내가 막 드리퍼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야 이거 이런 거 있잖아 형. 오디오가 안 비는 게 장점 같아. 아. 철근은 철근은 개지랄 떨어도 오디오 비는 거지. 왜? 아 그냥 걔가 오디오가 빈다. 아 철근은 만능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족이야. 정족. 아,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어. 잘하죠. 왔어. 근데 철근은 멘트 중에 반이 욕이잖아.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나가. 그런 게 재밌는데 그것도 고쪽 감성인데 K 형은 약간 그냥 이제 그런 토크로 조져버리잖아. 인정? 저도 토크 BJ예요. 토크 BJ. 너는 토크. 너는 아, 내가 말할게 토크 BJ가 아니라 토크 BJ겠지 이 새끼야. 나한테 뭐 게임 일어나면서 대가리 치면서 그러면서 하고 겨울이한테도 갑자기 정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대가리 치고 어? 그러면서 시간 때우면 형이 매력이겠지 하는 거예요. 그게 형 스타일이잖아. 저는 아, 예. 저는 실은 2부터 시작해가지고 토크로 다 조졌습니다. 안 그래서 케이씨 봤죠? 토크로 다 조졌잖아요. 200만이 질수 하신 내가 뭐 근데 넌 100만 지른다고. 요즘 토크 안 하잖아. 너 거의 보톡 BJ야 배구. 아 이건 야 철구야. 철구야. 송대랑 비교하면 이게 재미없어. 그만하세요. 철구야. 아니 걔랑 비교해야 돼 이제. 유나땅. 어제 유나땅한테 킬렉이 개발리더라. 인정 여러분들 이제 킹상태 라이벌 아니야. 유나땅 라이벌이야 진짜. 어. 근데 철구야 너 요즘 멘트를 안 하긴 하더라. 어. 그냥 네 입은 요즘 용누형이던데. 아, 아 절주하자. 아, 아니 배구야 왜? 못 느끼겠다. 아니. 용누형이라니 아니. 아니 나 하프랑 비교하고 있어. 저번에 그 방송 뭐지? 누구 불러가지고 헬파티 만들었는데 용미 형한테 계속 진행시키고 형 너는 계속 도망갔잖아. 언제요? 아니 언제요? 아 너 언제지? 최근에 그 합방한 거요? 응 최근 합방했는데 누구? 그거 완전 판 크게 짜놓고 어제는 그날 그날 아니야? 뭐? 어제는 가수 아니야? 진짜 그날? 안돼 가수인지 용미 형 그날 아니야? 뭔 소리야? 합방 안 날? 언제 말하는 거야? 인조쯔? 그게 아닌가? 인조쯔 아니야 그 전에 개글조? 니즐 이사님 예? 니즐이사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니가 판 존나 크게 짜놓고 언제 말하는 거예요? 니는 계속 화장실을 도망가던데? 언제 말하는 거야? 아 비글즈 해체 방송 때 어? 아 비글즈 해체 방송 맞는가 보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비글즈 해체 방송 때 니가 다 싹 다 불러놓고 아 내가 때... 언제 그랬어요? 아 그냥 죄송하다 해! 씨발 지금 모르잖아. 어, 여기 죄송하다 해요. 죄송합니다. 어이씨 아 맞다. 야 내가 도망간다는 딱 그날밖에 없어. 언제? 그 여자 그 사건한 사람 누구야? 반열이? 반열이 왔을 때밖에 없어요. 양말이 어. 아니 아니야 오빠 그때요. 지호? 어 지호님 오시고 그럼 나이소스 아니야? 근데 잘했어. 아니야 그때 오빠 게스트인 줄 알았어. 존나 이따 물고 가만히 있던데? 내가요?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촬영 받았는데. 오, 레전드 아니야?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아, 좀 더 조용히 하세요. 어, 지혜 씨. 그럼 철구가 생각했을 때 네가 군대를 어차피 좀 있으면 가야 되잖아. 그럼 좀 아프리카판이 어떻게 될 것 같아? 김성태가 게임을 먹고 보라는 억울한 싸움이잖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빠, 언제 도착해요? 그만해요. 어, 똥싸기 직전인데. 아, 씨발. 20분 뒤. 아, 커플이 왜 그래, 진짜. 아, 씨. 근데 나 지금 여기에 똥 싸도 다 나한테 나는지 모를 거야, 오빠한테 나는지. 빨대로 젖어버렸지? 어. 아, 근데 지혜님, 철근이 이제, 그, 철근님이 지혜님 스타 가르키기 컨텐츠 한다는데요? 어. 또 김유정 따라해? 와! 야, 아니야, 야! 내가 먼저 했어! 2년 전에 나랑 지혜랑 좋아요 3만 개! 저기요. 예. 2년 전에 지혜랑 나랑 먼저 해가지고 그때 대박을 쳤어요. 그때 아무도 역행 뭐 가르치지 안 했어. 근데 내가 예. 처음으로 해가지고 존나 사람들이 재밌어. 4만 달이 치고 페북에서 존나 난리 났어. 좋아요 3만 개? 어, 그래. 존나 재밌다 그때. 그거를 따라한 게 유다야. 오! 유다가 나를 따라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시초자야 그때. 맞아. 그래. 제세이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다. 삼쳤을 때. 그래, 맞아. 어. 어, 그러면 낮에 한번 붙자 철구님 저도 해갖고. 오케이. 어, 두 분은 게임 할 줄 모르세요? 아, 진짜로? 하실 생각도 없으세요? 무슨 게임? 맞아요. 게임 아무것도 안 해?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그런데... 어, 배그 해? 오, 겨울엔 게임 아예 안 해? 잘 못해요. 아, 진짜로? 도전은 해봤나, 겨울아. 아, 부탁할 사람도 없고. 왜요? 몰라. 아니, 몰라. 아니, 만지님이야? 어, 아, 만지님이 근데 그거, 여러분들. 어, 스타는, 너무. 연벤져스라고 그 레전드 콘텐츠인데 하실래요? 왜? 연벤져스라고. 아, 지금. 지금 개똥 아니야? 아이, 그거 알고. 아, 그거 알고. 그거 수요일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어, 그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야, 철구야,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군대 가고 나면 철빡이들이 제일 많이 유입될 것 같은 방송.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뭐 봉준이 아니면 연보성 막 이렇게 있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는 철빡이들이 연보 봉준이가 제일 많이 하지. 근데 컨텐츠 할 때 철빡이들은 그냥 웃긴 방송 좋아해. 그런 거 없어. 근데 철빡이들이랑 봉준이랑 감성 안 맞지 않아? 나 진짜 안 맞는데. 다르긴 달라. 근데 이제 컨텐츠 할 때는 봐. 왜냐하면 보라가 진짜 요즘 볼 게 없어가지고 컨텐츠 할 때는 막 유입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남순이 막으로 진짜 많이 갔다. 어, 진짜 어, 많이 가자. 남순 끝나면 진짜 많이 갔어. 근데 요즘은 안 가. 왜 그러는 거야? 어, 나도 그게 신기하더라. 어. 와, 아, 이게 학교 끝났구나 이제. 전설의 아 여기 서울숲 쪽에 있는 거야 동물시장이? 그런 거 같은데. 어, 그럼 그거 있잖아 여기에. 뭐. 지드래곤 집도 어, 지드래곤 저거잖아 집이. 지드래곤 집이 어? 저거야 갤러리 앞으로. 아 오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쌀 것 같아. 와 이게 현실로 듣네. 오늘 오빠 나 쌀 것 같아. 와 어, 나 이거 현실로 들었어요 여러분들. 와 맨날 채팅창에 애들이 오빠 나 쌀 것 같아 이거 했는데 영호야 나 쌀 것 같아 영나 쌀 말인데 오나 쌀 처음 듣는다. 어. 빨리 가야겠다 진짜 쌀. 아니 가다가 커피숍 같은 데 설까? 어, 그렇다 해서 한번 급한 것 같아요. 어, 세워야 되겠다. 예. 안 돼, 그냥 가. 아니, 이... 안 돼, 그냥 가. 어. 아니, 좀 참아볼게, 뭐, 어쩔 수 없겠지. 참아보세요. 몇 킬로 남았는데? 4.1km. 다 왔네. 30분 도착. 20분 남았어. 어이구, 어, 빡센데? 그니까 계속 20분 어, 근데 남아. 이게 차가 많이 막 계속 참아도 계속 신호 오잖아. 빡세. 다음 레전드라고요? 싸면 레전드라고? 그럼 그냥 싸자 그냥 레전드 만들자. 고속도로 바로 탈까요? 아니 왜 그 삼겹살 김밥 그거 맛봤어요? 아니 왜 그래? 빨핑 뜬다. 지금? 지금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았어. 얼마 전에 내가 지혜를 만났거든. 어. 그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는데? 오빠 철구 오빠 꼬셔서 클럽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돼요? 어? 진짜? 그래서 내가 안 가 철구. 그래서 어 야 내가 아 왜 갑자기 웬 클럽? 아니 나도 여자들끼리 따로 가게. 그럼 진짜 철구님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이지연이랑 가면은 진짜 클럽은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지연아 존나 잘 놀아. 어, 존나 잘 논대.
아 진짜? 어 성격 진짜 개 좋더라 진우야. 진짜 잘 맞춰줘. 근데 철구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될 텐데. 아 어차피 장근이구나. 장근이야. 주말에 뭐 한다. 근데 나 얘기 들었는데 겨울이가 되게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 진짜 그런 거 존나 싫어한다더라 노는 거. 그래? 어. 저요? 어 너 집에 있는 거 좋아하잖아 그치? 저요? 저 술 좋아하는데? 에이! 맞아? 술 마시는 거 아까 좀 피곤해서 어. 안 마시려고 하는 거지. 술 먹는 거 잘못 알았나 보네. 겨울인 주량이 어떻게 되는데? 저요? 저 한 병. 소주 한 병? 네. 근데 한 병 밥 먹으면 시원하더라고요. 술 버릇은 뭔데? 벗어요. 어? 자 오늘 밤 겨울이랑 오늘 독배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술먹방을 해야 돼. 벗거나 야 그러면 남자친구들이 너 술 절대 못 먹게 하겠다. 보통은 남자친구 있으면 술 안 먹죠. 남자친구랑 어떤 거 하지. 어, 그래 어, 그렇지 당연하지. 지혜님은 주사가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로? 뭐야 철구 형 뭐 주사 없다고? 아니, 지랄하죠 미친년아. 야 그건 흥이 나서 그런 거잖아. 좀 사람이 살면서 흥이 날 수도 있지. 뭔데 뭐 하는데 개또라이야 진짜. 진짜? 아니 술을 마시잖아? 아무도 못 가게. 그래서 술을 계속 먹여. 저번에 뭔데? 개진상. 저번에 지호 형이랑 네 명이 술 마셨었거든. 그때도 술 취해가지고 아무도 집에 못 가게 하고 계속 마시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는 뭐 술 좀 마시니까 계속 같이 마셔줬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더라. 오빠 저 집에 가야 되겠어요. 아 아무도 안 보내고 자이언을 얻네. 가야 되니. 아 내가 그게 내가 하나에 집착을 해. 아. 나 그냥 흥이 나면 못 가게 하고. 흥이 안 나면은 아이스크림에 집착해.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구나. 아이스크림을 막 10개씩 언니가 사와 그래서. 아 진짜? 하나 먹고 하나 잡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멘트가 뭔지 알아? 나 철구 오빠 때문에 평소에 못 논다고. 근데 요즘 술 마시고 존나 다니잖아. 놀게 해줘요. 형도 놀잖아. 나 안 놀아. 나 지금 일주일째 방송하고. 배그만해 주모님은 진짜. 만재님은? 준영 어떻게 되세요? 술 안 드세요? 잘. 오, 술 안 아예. 마지막으로 술 언제 마셨어요? 방송할 때. 방송할 때. 술 먹방? 그럼 방송 외적으로는 언제 마지막으로? 아, 방송 외적. 그것도 좀 오래돼. 몇 년? 아니, 몇 년까지? 몇 달? 겨울이 마지막으로 술 언제 마셨어? 저 한 일주일. 어, 누구랑? 저 그냥 혼술. 방송 끄고? 네, 집에서. 야, 그때 지연행도 그러는데 걔도 혼술하고 왜 그래? 둘은? 왜 혼술을 해? 나이도 어린데. 와 진짜 혼술, 와 혼술 레벨 이거 높은 건데. 그러니까 혼술 또 안. 형도 혼술을 안 하죠. 나 안 해 아예. 어. 아니면 뭐 아무나 불러서 같이 마시면 되지. 붙을 사람이 없어요 다. 붙을 사람이 없어요? 있잖아 그 한 시간에 3만 원 주면 오는데. 너도? 어. 아 이 놈 뭐. 와 만재님 주량이 4명이에요? 와 진짜? 저랑 삐까 치시네. 아이씨. 어 진짜요? 아 이런 분들이 또 잘 먹을 수도 있어. 어. 너 한 번만 더 술 먹방 하잖아? 나 진짜 내 본캐로 니한테 패드립 박을 거야. 아니 어, 죄송합니다. 아니 나 그날 나 가고 아 그날 있었구나. 맞아. 나 가고 나서 사이다만 존나 줬는데 어. 짠한 거 다 사이다였거든요. 어. 근데 형 잘못이 크지. 미안. 아예 아니야. 내가 너무 업돼갖고 아 내가 킬패스 날려. 입에서 똥내 나는데. 아 좀 아, 가글라도 사줘서 좀 주면 안 돼요, 지금? 아, 내가 아까 형수 만나니까 어. 내가 좀 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는 왜 새로운 BJ 만날 때도 이 딱더니 왜? 아니, 오빠 입냄새 맡고 내 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 화장실인 줄 알고. 아, 이거 진짜. 와,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똥 마려. 와, 엽기 커플이야, 엽기 커플. 내가 봤을 때. 와, 진짜. 윤중이는 그, 제수 씨랑 사이가 좀 어때? 어? 어? 애, 우리 애기가 너무 진짜 성격이 아, 왜 애기 나와? 아 자, 너무 빡세가지고 걔 돌보느라 아, 내가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나 방송하고 끝나면 그냥 애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자. 왜 유리가 어떤데? 유리 막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그래. 어, 너무 늦게 자 애기가. 아 그거 안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은 많이 안 데리고 노는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엄청 데리고 노는 거. 아니 어린이집 다녀요? 어린이집도 다녀. 웬만하면 4시... 어린이집 다니면 일찍 자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지도 막 12시쯤 자. 근데 잠깐만 혹시 만재님 윤중이 결혼한 거 모르셨던 거? 아니요. 아니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난 또 소개팅 느낌으로 왔나 아... 싶어. 그런 건 아니죠? 오빠. 어? 전요. 아니, 경호님 방송 워낙 잘하네. 난 낮에 다 데리고 놀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방송하기 전에 낮에 무조건 데리고 노는데 이렇게 합방. 거짓말 하지 마. 연지가 너 보고 아줌마라고 부른다던데. 됐거든? 연지 나 좋아하거든? 응, 알겠어. 여기서 한 100km 남았어. 예, 2.4km 남았습니다. 연지 낮에 유치원 가요. 아, 연지. 와, 근데 이번에 푸파대 때 연지가, 와. 와, 진짜 철근이 응원하는 거 개귀엽더라. 지금 연지 몇 살이? 몇 살이? 말 잘하죠, 이제, 연지. 5살인가, 연지? 5살이면 말 잘할 텐데. 5살 맞나? 응. 어, 5살이면. 생일이 언제야, 연지가? 12월 16일. 아, 그럼 바로 그냥 2살 먹었구나? 어, 그랬어. 많이 또래랑 차이가 나. 연지는 뭐 이렇게 너희한테 뭐 사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없나? 아, 많이 하죠. 오빠가 너무 많이 사주니까. 뭐 장난감? 어, 일주일에 진짜 한 다 여섯 개 사. 원래 TV에 뭐 나오면 그냥 저거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 아, 그런 건 안 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달라고 안 해. 아, 형? 어. 아빠가 사주는 거 아니까. 아, 아빠가 사주는 거 아니까. 아빠가 무조건 사는 거 아니까. 어, 그리고 이제 오빠가 내 앞에서 장난감 사준 게 이러면은 안 돼. 엄마 안 되지. 이렇게 물어봐. 오.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엄마가 안 사주는 걸로 박혀 있네. 딸바보. 솔직히 뭐 외지레나 철구나 수입 있으니까 해달라는 건 다 해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안 사주나 보다. 아, 근데 이게 집단선에서 사주거나 뭐 약속을 하고 사주면 되는데 계속 사주니까 어, 오빠는 약간 자기 이쁨 받기 위해서 사주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안 돼. 그래야 연지한테 못 해주니까 맨날 어 사줘서. 아니, 그런 거 있지. 어, 못 해주니까. 그게 되게 안 좋,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조코가 강원랜드만 갔으면 연지한테 빌딩을 사줬을 거예요. 아, 지금도 가능해요. 빌딩을 사줬을 텐데, 아이고. 백이사! 예! 몇 킬로 남았어? 예, 1.9km 남았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연지가 만약에 나이 먹고 BJ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난 우선 인방겔에 내 욕을 전부 뽑아서 보여줄 거야. 네가 이럴 수 있다고. 그래도 감당 가능하겠냐? 이러면은 가능하다 이러면은 네 망고. 아 진짜.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연지는 무조건 성인 때부터? 성인 때부터 해야지. 파투는 막 중학생 때부터 월 몇 천씩. 어, 그냥 지금 와 정말 아실 것 같아 그분은 진짜. 지금도 잘 나가죠 유튜브로. 몰라. 지금 어때요? 방송 안 할 걸? 파투님. 아프리카 안 하잖아. 방송 안 할 걸? 내가 옛날에 방송 많이 봤었는데. 철구는 왠지 안 시킬 것 같아. 연지 만약에 방송한다 그러면. 유학 보내, 유학. 나도 유학 보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유학 보내는 게 좋지. 유학을 가면 우린 다 같이 갈 거야. 어, 근데 막 애들이. 같이 가야지. 애들이 막, 그 어. 뭐야, 연지한테. 어. 니아철 하면 어떡해. 니아. 니엄 왜? 니엄 왜? 니아철. 어. 그럼 어떡해. 자랑스러워 해야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못 해주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서 뭐 해주는 거 있고. 그럼요. 어,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어, 우리가 뭐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시켜야지.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려서 이런 건 철이 없었다 이런 것도 전부 아이고 뭘 잘못했다고. 어, 잘못한 거 당당하게 하면 되죠. 이제 좀 강하게 키워야지. 니아처럼 이러면 앙기모띠 이거 시켜줘. 앙기모띠. 아니 그게 나 그렇게 해야 상처 덜 받을 거야. 난 연지 유학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 상처 받을 것도 없어. 진짜 너희가 좀 약간 연지가 진짜 금수저잖아. 어. 어떻게 보면 연지가 진짜 금수저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지. 어디로 추천합니까? 유학을 간다면? 뉴질랜드도 가보셨잖아요. 어, 나, 미국 뭐. 나 뉴질랜드 1년 있었어. 어, 뉴질랜드. 아, 진짜 오빠 영어 잘해? 잘하겠냐? 나 중학교 1학년 때 갔다가 조기 유학 실패자로 한국 돌아왔거든. 다 까먹었어. 뭐 혼자 가면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보내. 나 어릴 때부터 보낼 생각했는데. 외롭지. 외로울까봐. 눈칫밥을 존나 먹어. 밤에, 그러니까 내가 홈스테이를 했는데 한국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거든? 어. 근데 밤에 배고파도 먹을 게 없으니까. 와. 배 존나 고프고. 달라고 할 수 없고. 다 주무시고 그러니까. 캥거루랑 싸우고. 캥거루는 호주고요. 아니지, 기러기 아빠 안 시키지. 가끔 다 같이 가는지. 아, 기러기 아빠가 낫지. 닥쳐라. 기러기 되는 순간. 왜, 기러기 되는 순간. 좋고 난리 난다. 몰라. 어. 나도 난리 나. 어. 똑같은 거지.
아니 왜냐면 오빠도 어차피 방송하는 BJ잖아. 그래서 외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BJ라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래도 제님 지코 형 보고 참으세요. 그 형 요즘 방송에서 멘트 치는 거 보고 내가 이번에 만났잖아. 남한선 와 대단한 형이야 그 형 진짜. 네 지코 오빠 어. 그거 뭐야 지트콤만 보면 철구 오빠 섰다고 얘기하잖아. 저렇게 안 돼줘서 고맙다. 그럼 아, 저 정도까지 안 돼줘서 고맙다. 지코 형 보고, 어. 지코 형 보고 참으세요. 만족하는구나. 어. 외질에는 어. 미소나 동급 아닌가? 야. 야. 아 들려? 아 들려? 돈 벌어. 아 돈 아 어. 오, 오, 어, 어, 어.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아니, 이 오빠 못 잤어? 왜 이렇게 자주? 존나 많이 잤어. 존나 많이 잤어. 아, 진짜 존나 많이 잤어. 어젯밤 자고 끝까지 잤어. 원래 잠이 많아요? 어, 원래, 아니, 막, 나 밤새 걷는데 나보다 더 자기. 아, 오빠 치지 마, 나 진짜 똥. 왜 배를 눌러? 형 좀 진정해봐. 똥 싸 그러다 형수님. 500m 남았어. 운동? 그게 운동이야? 다다 가자 가자. 텐션 차려 텐션 차려. 자, 갑자기? 와 동료 처음이다. 나도 어떠한 옷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아 우리 아닥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형 팬 감사합니다. 머리님 어 그 K형님 방 그럼 만재님은 리액션 같은 거 하세요? 잘 잘 안 해요? 진짜요? 아 쏘고 나서 또 오쪽이 반응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동묘 왜 가냐? 동묘가 근데 뭔가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치? 얘는 무도에서 워낙 이슈돼갖고. 와,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제이님 동묘 온 적 있어요? 중학교 때 한 번. 진짜? 왜 왔었어? 뭐 이런 데 오면은 뭐 옷 뭐 운 좋게 잘 건진데 뭐. 어. 근데 장난 아니야? 왔는데 무슨 산에서 무슨 옷산에서 거기서 수경을 해서 찾으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 포장마차에서 그거 뭐야 부침개 먹고 왔어. 119개 뭐야? 119개를 뭐야? 119개 리액션 있어요? 아, 어, 근데 지금 내가 돈 벌고 있어. 담배 피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안거덕이 아니야? 앉아서. 여여 동료? 님께서 119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19개 감사합니다. 형들 카메라 잠깐 돌릴게요. 형들 그 동묘시장 와보신 분들 차 어디 대야 돼요? 여기가 동묘야? 어, 딜 사이즈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단 동묘시장. 차 좀 지나가게. 아, 여기가 정영돈 지드래곤 온데 맞아? 와 여기 염색 5,000원이야. 아 근데 일로 차가 들어가는 건 맞아? 그러게요. 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와. 아니 근데 내비가 일로 가라고 하던데? 들어가면 되고 있지. 아 방금 차 뺄까? 방금 캔데? 차를 너무 많나? 차를 야 여기가 동묘야? 어 뒤에 차 들어오는데 또? 직진해보려는데? 직진해. 아니 있네. 차는 들어갈 수 있네. 네. 옹땅. 와, 좀, 어, 와, 5,000원이야? 보세요? 어, 들어가. 아, 진짜. 아, 얘네. 밑에. 거기. 주변에다가, 주변에 길 건너면 공용주차장 많아요. 거기다 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 무슨 동이야? 승인동이야? 숭인동? 어, 뒤에도 차가고 앞에도 차가고. 숭인동? 형님 숭인동 사거리에 롯데캐슬 지하에 대면 된다는데요? 숭인동 사거리? 네. 여기 사시는 분 같은데 여기 사시는 분인데 롯데캐슬 지하에 대면 된다. 형님 알겠습니다 우선. 멀다고 숭인동 사거리가? 왼쪽. 어 개 무섭다. 할아버지도 많아가지고. 나는 운전 배우면 이런 데 못 갈 것 같아. 아 여기가 동료 거리구나. 오, 좀 젊은 분들도 있네. 있네.
약간 이런데 그런 거 하잖아. 그 구제. 구제 네, 쇼핑몰. 네. 오이씨 파울. 근데 안 비켜준다 차가 와도. 다들 만재 같아. 어 만재 같아. 네? 아니 느긋느긋해 차가 왔는데. 뭐 GD 효과야 뭐야 이게. 그럼 그때 GD로 왔는데 오늘 족 드래곤 왔으니까 보자 한번. 아니 너 이거 벗어봐. 내가 위에서 해서 그래. 이거 위에 밑동까봐. 와 진짜 와이프다. 왜? 안에서 손 넣어서 긁어준다. 어디를? 빼놓을 것 같아. 등을. 와. 왼쪽. 오, 이런 데가 진짜 아니, 막 그런 곳인가 보네. 그러니까 오빠, 아니 오빠가 그거 약간 살짝만 긁어도 빨개지는. 아우 나도 모르겠다. 진짜 조졌다 진짜. 밑에. 그거 다 떼야. 나 진짜 떼 좀 밀어줘. 됐어. 와 손톱에 떼 꼈어. 아, 끼지 그럼 당연히. 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비켜줘? 어르신들이 많아. 어르신들이. 아 진짜 아까 누구 말대로 젊은 사람이 와 사람 진짜 어르신들 많다 그랬는데 진짜 형들 다 40, 50대 분들이야. 어르신 분들이야. 아 진짜 많다. 와, 사람. 어 나 근데 이런 시장 좋아. 근데 막 옆에 옷가게도 있었는데 구제 스타일 옷가게도 있더라고. 어 진짜? 저 안행가 들어가면 어. 있어. 막 그거 이미테이션 이런 거 팔고. 아유 어떻게 언제 내밀어. 저기까지 갔다가 보고. 응. 와 술도 팔아? 보드카도 파네. 어,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뭐야? 대박이네. 시장이 이렇게 흥하네. 여기 발렛 없나? 아이씨. 김치는. 발렛 해주는 사람 오빠 있잖아. 누구? 아, 먼저 내릴래? 잠깐만. 아니, 저기까지 가고. 아니, 어. 같이. 아니. 악어도 판다고요? 구라치지 마세요. 뭔 악어를 팔아요. 악어 팔면 악어 입에 손 넣을게요. 뭔 악어 드립이야. 조졌다. 왜? 김 여사 만났는데 김 여사 강 못 잡는다. 조졌다 이거. 강 안 나와요 형님? 응. 어? 아니 우리는 비켜줬는데 이 아줌마가 냄비 박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일방통행인가? 사이즈가 좀 안 나오긴 한데? 모르겠어. 아 여기 너무 여기 아예 들어오면 안 되네. 이거 되게 빡세네 운전이. 아 무서워. 아 여기 진짜 안 비켜주나. 근데 안 비켜주시는 분들이 다 할아버지라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 어. 아 맞아. 안 돼. 천천히. 어. 천천히 가세요 형님. 오케이. 여기 있게. 나왔다. 어, 다 나왔다. 옆에 거의 뿌쳐. 형님도 거의 빠져나왔어요. 큰 도로도 보인다. 아, 제발 가다 카페 보이면 제발 좀. 카페? 너. 네 똥부터 쌀까? 나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 그니까, 방송하려면. 그냥 방송 보고 오빠들 찾아갈게. 악어 판다고? 아, 무슨 악어가 팔어. 아, 진짜 그런데? 악어를 왜 팔아요? 그 불법 아니야? 그래. 우리나라 악어 못해. 아, 이거 그래. 종류 아니구나, 이거. 어, 아, 그게 불법이고 막 이런 게 있어? 그치. 원숭이도 사고 팔고 불법이잖아. 새끼 악어 판대. 와, 진짜? 대박. 팔면 진짜 사가고 싶다. 야, 족구에 하나 사가지고 요리 컨텐츠 하면 되겠다. 탑캠퍼스로. 아니면. 그 뭐야 그 외지렉 악어 가죽 가방 만들어주기. 아니 불법인데 파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 많잖아. 그 존나 웃겨. 옛날에 해피투에서 누가 김종국이었나? 중국에서 강아지 너무 귀엽게 생겼대. 그런데 되게 막 곰같이 생겼대. 강아지한테 진짜 곰이었대. 새끼 곰. 먹이 주는 게 존나 커진대. 중국은 진짜 그러잖아 여러분 알죠? 이 근처에 차를 대고 내려야 되겠다. 오케이. 야 지혜야 넌 여기 먼저 내릴래? 아니 그냥 그쪽 가서 내려야지. 갑자기 들어가. 이게 그래 여기 학원에서 똥 싸고 오면 되겠다. 아니 여기 카페가 있네. 안돼 왜냐면 어. 좀 이거 주차하면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더 필리스
아, 이쯤에 있을 것 같아. 그죠? 아, 있네. 오케이. 취향 있네. Let's go. 가자. 가자. Let's go.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Get it. 야, 보성아, 이거 상관없대. 이거 말고. 네. 내 거 꺼낼게. 오케이, 형, 그걸로 하세요. 어, 니 거 너무 무거워. 어, 무거우니까. 어, 되게 무겁더라. 이게. 이게 딱 세우기도 좋게 해서 한 건데. 원래 힘 있는 게 또 잘 쓰잖아. 네, 개형 거 있으니까. 어? 겨울아, 너 왜 반응해? 에? 와, 겨울이 뭐야? 이런 드립 좋아하나 보네. 겨울이가 제일. 어. 겨울이가 이제 봤는데? 나이를 먹었나? 아니, 이런 걸 좋아해요. 아, 진짜? 좀 약간 겨울이는. 겨울아, 네가 드립 쳤으니까 나도 드립 쳐도 돼? 아니요. 어, 해봐. 얘는 좀 약간 강직도 중일 것 같아. 에? 그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는 못 알아듣는 게 좋아. 가자! 기다린! 어, 형, 뭐, 이제요? 오케이, 가봅시다, 여러분들. 동물시장 왔습니다. 과연! 여기 안 열어줄게. 오, 진짜?